꽁꽁 얼어붙었던 기운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낮에는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이제 완연히 봄이 온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완전한 봄은 아니지만 봄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지난주보다는 바람결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이곳 청계천의 물줄기도 오늘은 봄 기운을 안고 유독 힘차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산책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지난주보다는 늘어난 모습입니다. 오늘은 공기도 쾌적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3월 중순만큼 따뜻합니다. 서울이 11도, 대전이 14도, 대구 16도까지 껑충 오르겠고요. 구름이 많아서 햇살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절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를 제외하고는 내륙의 비가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 강원 내륙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 속에 강풍까지 더해져서 연일 화재 사고가 비상입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계속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지만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일교차가 무척 크고 미세먼지도 자주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꽃샘추위가 한두 차례 찾아올 수 있어서 두꺼운 외투는 옷장 속에 잘 보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